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독정리 쌀바간 참새입니다. 이 맛있는 시금치를 어떻게 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을까요? 다 씻어 놓을게요. 씻어서 삶아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경남 고성 월평리를 가보니까 정말 시금치 밭이 많더라고요. 시금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눈 내리고 비가 와도 그쪽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잘 자라고 겨울 특산물이라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은 시금치 어떻게 활용하시나요? 일단은 삶아서 무쳐 먹기도 하고, 또 김밥 같은 데도 넣고, 또 시금치로 죽도 싸 먹어도 맛있어요. 굴, 겨울에는 굴 같은 거 넣고 시금치 죽을 써도 좋고요. 또, 뭐, 마른 건새우나 홍합 같은 거 넣어서 국을 끓여도 맛있고요. 또, 뭐가 있을까요? 보니까 시금치, 이렇게 여리여리한 시금치를 가지고는 샐러드를 해 먹어도 좋아요. 아니면 지금 이 시금치도 굳이 삶지 않아도 바로, 생으로 샐러드식으로 무쳐도 좋고요. 초고추장처럼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먹어도 좋답니다.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? 그래서 꼭 단순하게 우리는 삶아서 먹는다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해볼까 생각하면은 한두 가지 더 요리를 만들 수가 있지요. 시금치를 삶기 전에 해야 할일 뭘까요? 뭐겠어요? 시금치를 삶기 전에 삶을 물을 먼저 끓여 넣는 거죠. 저 시금치 삶을 물을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삶아 놓으니까 부피가 한반 정도 더 이상 이렇게 줄었잖아요. 시금치는 너무 푹 삶을 필요가 없어요. 살짝만 숨만 죽이게끔만 데쳐 놓으시면 되고요. 그래서 찬물에 두번 정도 헹궈 놨습니다. 시금치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금치 저장할 때는 그 팩이나 지퍼백에다가 담아서 보관을 하는데요. 우리가 이왜 작은 도마 같은 거 있잖아요.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단단한 거 쟁반 같은 거에다가 밑에다 이렇게 두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퍼백이나 그냥 롤팩 있잖아요. 이런 팩 주머니 이것만 있으면 돼요. 여기다가 시금치를 한두 주먹 정도? 두 주먹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, 여기 끝에다 이렇게 갖다 대시고, 주먹 이렇게 펴는 거예요. 얇게. 너무 두꺼우면은, 이거를 얼렸을 때, 냉동실에서 얼렸을 때, 너무 두꺼우면은, 칼로 자르기가 1인분씩 해 먹거나, 뭐, 조금씩 떼어 먹을 때 어렵잖아요. 그래서 한두개 정도 겹칠 정도로 얇게 펴서 이렇게 얇게 펴줍니다. 이렇게 얇게 펴서 여기 밑에부터 이렇게 공기를 좀 빼는 거예요. 공기를 좀 빼줬죠? 이렇게. 공기를 빼고 이 끝에를 이렇게 아무렇게 돼요. 그렇죠? 그리고 이렇게 펴요. 평평하게. 그래야 얼렸을 때 똑똑 잘라 먹기도 좋고 또 이렇게 보관하기도 좋겠죠? 이렇게 빠졌죠? 그런 다음에 또 지퍼팩을 하면은 이 비닐 재질이 좀 두꺼워서 좋은데 이 롤팩은 좀 얇아서 그렇긴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 좋죠. 이렇게 해서 두 주먹 정도 해서 또 뒤에서부터 이렇게 펴서 한두개 정도 이렇게 겹쳐질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. 끝에 그죠? 해서 이 정도 해서
그리고 요 뒤에서, 밑에서부터, 뒤에서부터 꼭꼭 눌러주세요. 그러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죠. 이렇게 얇게. 그리고 위를 이렇게 아무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 벌써 이렇게 됐죠? 지금 이 팩봉다리, 하나, 둘, 셋, 네 개 정도. 네 개 팩밖에 안 돼요. 그쵸? 생활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죠.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습니다.